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인 74번째 시간은요. I've never 라는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I have never 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I have never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. Been there. I've never been there. 거긴 가본 적이 없는데. 물론 그거 말고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표현은 다 쓸 수 있는 I've never 인데요. 이를테면 그런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. I've never heard that. 난 그런 건 본 적이 없어. I've never seen that. 이렇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. 자, 그런데 never가 들어온 이유는 절대 그렇지 않다. 나세의 역할을 하러 들어왔는데요. I have never, have를 줄여서 v라고 썼고요. have been. 이 두 녀석을 가져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Have been은요. 원래 was와 같은 표현이죠. was는 그냥 과거입니다. 한 단계의 과거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Have been은요. 이것도 과거입니다. Have는 현재지만 been에서 한 단계의 과거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was도 한 단계의 과거. have been도 한 단계의 과거. 둘 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왜 was 말고 have been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느냐. 이걸 우리가 뭐 완료라고 부르는데요. 얘는 그냥 과거고 얘는 과거 시제를 갖고 있는 현재 완료라고 부릅니다. 말이 현재 완료지 그냥 과거예요. 둘 다 똑같은 과거다. 그런데 왜 was도 있고 have been도 있느냐.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 never랑 합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. 물론 이 완료 시제는요. 이렇게 never와 붙어먹는 이런 표현 말고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. 그러나 지금 배우려는 것은 never니까 never와 함께 쓰이려면 was를 써서 I was never there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. 굳이 그 의미를 따지자면 난 절대 거기에 없었다지 가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. 자, 이해 가시나요? 그래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, was 대신에 have been을 써야 하고요. 두 번째, never와 함께 쓴다. 그래서 I've never been there.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.